운명이라 생각합니다. 저는 21대 국회의원 총선에 출마하지 않겠습니다. 역사의 뒤편에서 국민의힘의 총선 승리를 응원하겠습니다. 가슴이 많이 아픕니다. 국회의원직에 대한 미련도 정치에 대한 아쉬움 때문도 아닙니다. 오직 저를 믿고 한결같이 응원해 주신 사상구민께 죄송한 마음 때문입니다. 존경하는 사상구민 여러분, 감사했습니다. 평생 살면서 하늘같은 은혜 갚겠습니다. 사상구민과 함께 만들어간 꿈은 반드시 이루어질 거라고 믿습니다. 또 한 번 대기종군의 길을 갑니다. 이번엔 제가 가지고 있는 마지막 공직인 국회의원직입니다. 윤석열 정부의 성공보다 절박한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총선 승리가 윤석열 정부 성공의 최소한의 조건입니다. 그래서 제가 가진 마지막을 내어놓습니다. 이제 떠납니다. 버려짐이 아니라 뿌려짐이라고 믿습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당원동지 여러분, 부족하지만 저를 밟고 총선 승리를 통해 윤석열 정부를 성공시켜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또 어떤 얘기를 하고 질문을 살피면 또 다른 해석들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께 제 실수를 나누고 고맙습니다. 야, 여기서부터 빨로! 빠져! 나주세요! 빠로나부터 경주 붙이고 대표님이랑 논의하신 분이 계신가요? 임명직, 당직 안 맡으실 계획인지 그것만. 혹시 제안했을 때 거부했는데 이번에 불출마한 이유는 뭡니까? 언제부터 불출마 생각하고 계셨습니까? 오늘은 이해해 주십시오. 제가 인터뷰도 제가 그래서 대통령과 상의하는 시간을 주십니다. 출마 이어질 것이라고 예상하십니까?